여러분, 아하! 오늘은 조닝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조닝은 쉽게 말하면 다른 것끼리는 분리하고 비슷한 것끼리는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곳은 주택이 많고 저곳은 회사가 많은 구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이나 학교에서도 식사를 하는 공간, 공부를 하는 공간이 따로 있죠. 이처럼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에서 공간을 사용 용도와 기능에 따라 구역별로 분류하는 것을 조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분리와 분류를 하는 것일까요? 도시설계 측면에서 보면 고대에서부터 공공건물, 종교건물, 시장 등 구역을 나누기는 했지만 산업혁명 전 대부분의 일터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노동, 생산, 상업의 장소가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집을 떠나 공장으로 출근을 하는 생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큰 공장이 생기고 땅을 가진 사람들은 내 땅에서 내가 살 집을 짓거나 또는 공장을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우리 집 바로 옆집이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정말 시끄럽고 공기가 안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이 한데 뭉쳐있으면서 도시는 혼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용도에 따라 구역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일정 구역을 주거지, 상업지, 공장지대, 농지 등으로 나누게 되었죠. 1800년대 말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미국은 뉴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땅의 용도에 따라서 구역을 나누다 보니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주거지역과 상업, 산업지역 사이의 경계가 잘 보이죠? 넓은 의미의 도시계획의 조닝의 뜻을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건축공간 안에서 조닝은 무엇일까요? 건축공간 안에서 조닝은 용도가 비슷하거나 같은 성격을 지닌 공간끼리 묶고 성격이 다른 공간은 떨어지게 배치하면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간을 설계하기 전에 진행되는데 이 조닝은 꼭 필요한 작업 중 하나예요. 상업 공간이나 전시 공간 같은 경우는 조닝을 통해 공간 컨셉에 따라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조닝 계획에 따라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인 동선이 정해지고 공간 계획을 잘했을 때 실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업무 작업을 하거나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조닝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생활하는 공간이 효율적이지 않게 느껴지신다면 조닝을 통해서 우리의 공간을 다시 계획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키베어 TV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